21세기에 들어서 생명공학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만 봐도 금방 느낄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유전자 변이, 재배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밥상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고 싱싱한 음식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상적인 얘기고 누가 만들어 웃자고 만들어낸 얘긴데요. 2050년에 생명공학 사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열었대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자, 이제 우리가 뭐 모든 생명을 다 복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떠나시라고, 같이 있지 말라고. 대표를 선정해갖고 하나님께 보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람도 똑같이 복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더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주시죠,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 대표 과학자한테, 그래? 그러면 한번 나랑 시합을 하자. 내가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이니까 너희도 똑같이 한번 아담을 한번 만들어버려. 과학자가 그 말 듣고 씩 웃으면서, 아, 그 정도야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흙덩어리를 딱 이렇게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그러시더래요. 야, 그건 아니지. 내 흙덩어리 말고 네 거 가지고 만들어야지. 이제 그러셨다는 건데요. 오래전에 뭐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창조, 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읽어나가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오늘도 역시 좀 개괄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왜 개괄적인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 드리고 싶었냐 하면, 이 개괄적인 이 창세기 내용을 자리하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결론, 필요 없는 논쟁, 예, 또 불필요한 의문, 질문 이런 것들만 계속, 예, 가지고 묶여 살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이 결론적인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놓고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창세기가 어떤 책이고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요 한번 과학적으로 읽어보자고요. 과학적으로,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변적으로 혹은 뭐 문화적으로 얘기하면 헬라 사람, 서구 사회에서 주로 분석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펴보세요. 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무슨 시간에 관한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했어요. 학자들이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건 at the beginning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어그리하는 거예요. at the beginning이라고 하면 안 된다. 왜 at the beginning이라고 하면, 원래 시간이란 게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한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시작하신 것 같은 말이 되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번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at the beginning이 아니라 in the beginning이다. 이 말씀이, 이 in the beginning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런 말이에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영원에 계신 하나님, 영원은 시간의 익스텐션, 확장이 아니에요. 영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에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거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러지 말고 when beginning 이렇게 번역했어요,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헬라어가 이 히브리의 첫 단어, 이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 그런 형용사적 용법이 있다고 분명히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왜 in the beginning보다는 when beginning을 선호하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과 함께 창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when beginning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우주를 만드셨다,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흐르게 하시면서 우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1절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 그런 거 하면 그 다음 절에 하늘과 땅, 이것도 좀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원문에 보면 하늘은 복수예요. 땅은 the earth, 단수예요.
땅은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사는 지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하늘은 heavens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왜 heavens라고 그랬을까? 이쯤에서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쓴 거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았나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세요? 우주를? 제가 이런 퀘스천을 던지면 딱 생각나는 성경 한 구절 있죠? 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정말 나누기 원치 않지만 기꺼이 내가 내 경험 하나를 나누겠다 이렇게 가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셋째 하늘에 간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자기가 경험했다 하는 표현을 하면서 그 신비 표현을 셋째 하늘에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실질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하늘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바울이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땅은 flat,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예, 구름도 떠가고 또 새도 날고 하는 그런 대기권으로 그 대기권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하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 금속판이 땅 끝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저쪽까지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박아놓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금속 두께 속에 물을 감춰 놓으셨는데 비는 하나님께서 그 금속 창문을 여시면 이 땅에 뿌려지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하늘이에요. 세 번째 하늘은요, 그 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노는 곳이 세 번째 하늘이었어요. 오케이. 만약에 창세기 1장 1장이요, 히브리 사람들 생각하는 하늘에 대한 이해, 이것 때문에 heavens라고 써져 있는 것일까? 그럴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그 이해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표현하면서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가히 내가 정말 그 기쁨과 그 환희는 표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 사실을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세히 말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총을 나누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은 세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런 퀘스천들이 굉장히 일어나는 퀘스천이에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네, 시간이 많이 왔으니까 좀 빨리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과학적인 사고로 2절 보세요.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formless and empty,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 깊음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원어에 보면 물이 넘칠거리다, 파도가 친다. 그래서 사실은 깊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에 충실하게 하면 저는 흑암이 깊은 바다 위에 있고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시간과 관계되는 동사가 하나 나오죠. 뭐예요?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물에 덮여 있는 지구 위를 hovering over, 너풀버리면서 다니셨다. 이 움직임은 시간을 임플라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세요, 지금. 시간에 대한 어떤 암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태양 만드시고, 지구 만드시고, 동식물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기 전에 뭔가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뭔가 하버링 오버 하시는, 운행하셨던 시간이 흘러. 얼마나 됐을까?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일단은요. 시간이 뭐가 흘러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더 인터레스팅한 게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날에 대한 one day, first day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문자적으로, 사변적으로, 과학적으로, 헬라식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24시간 안에 하신 일은 어둠과 빛을 나누는 일을 하셨구나. 24시간 걸리셨구나. 첫째 날에 그렇게 하셨구나.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에 있는, 둘째 하늘에 있는 물을 나누세요. 이건 그 다음 24시간에 하신 날이구나. 또 정교하게 셋째 날, 72시간째 되는 그 간격에는, 그리고 총 6일 계산하면 144시간 걸리는, 144시간. 맞죠? 24 곱하기 6. 144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처음 태초에 창조하시고 허버링 오버하시는 그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그 기간 그렇게 시간 끓으시다가 그 다음에 144시간 동안에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 성경을 가지고 사변적으로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야.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그런 생각하다 퍼뜩 드는 생각 있죠. 이게 뭐예요? 근데 이상하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하루라는 거는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자전을 해야 이게 하루 아닙니까? 24시간인데 지금 아직 태양은 넷째 날 돼서야 만드시는 거거든요. 태양과 달과 별은 넷째 날 돼야 태동되는데 이 하루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럼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직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관점에서 볼 때도 아직 태양이 없기 때문에 자전을 통해서 24시간이 계속되지 않았는데 이 첫째 날 얘기한 하루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된다 이거는. 근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주님 오실 날이 멀리 남았다고 왜 이렇게 오지 않느냐, 더디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다. 맞다. 문자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은 거니까 여기 하루지만 천년일 것이다. 천년. 막 이렇게 정말 헬라식으로요.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더 상상력을 사용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6일 동안 만드셨는데 6일 그래서 천년 6천년 7천년은 이거는 안식이니까 천년 왕국이다. 이거는 막 성경 여기서 다 끌어붙여가지고서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옳은 거고 어떻게 이 말씀 돼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대하실 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석해야 하는 어떤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물론 신학자들이 연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귀한 원리들인데, 여기 학교 아니니까 다 말씀드리는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본적으로 다 공유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리들은 있어요. 지난주에 몇 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요, 이 역사적인 원리를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으실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왜? 사람을 빌어서 쓰셨으니까. 또 어떤 역사의 정점에서 이 글을 쓰게 하셨으니까. 왜? 누구에게 이 글을 쓰셨는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는 누가 쓴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모세 오경이다. 율법서는 모세가 썼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모세가 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또 죽어요. 근데 죽었는데 또 어떻게 쓰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만 하더라도 이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그 형성, 어떤 뒷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은 처음에 율법으로 돼서 주어졌을 때 모세 커뮤니티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모세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럼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얘기는 어떻게 모세에게 전달됐을까요? 당연히 구전이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써서 전달됐을지 몰라요.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된지 우리는 몰라요. 왜? 없으니까.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모르니까. 네. 그런데 모세가 전혀 모르고 전혀 생판 처음 듣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내산에서 아브라함 얘기하시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소스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율법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정리하게 하셨을 거예요. 율법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 율법서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떨 땐 잊혀졌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11개 해보면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시아 왕이라는 유대 멸망하기 바로 전전전전 왕이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했대요. 예. 그거 가지고서는 회개운동을 하고 신앙갱신운동을 해요. 예. 그런데 이 율법서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그런 폼으로 언제 이렇게 정경화됐을까? 캐노나이즈 됐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주전 400년경에 에스라에 의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라 기억하시죠? 학사 에스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초라하게 지은 성전과 느헤미야와 함께 건축한 예루살렘 성벽에서 신앙 운동, 부흥 운동을 꾀한 하나님의 사람 학사 에스라. 에스라 시대에 비로소 율법서는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폼으로 완성되어졌을 것이다. 그런 역사적인 뒷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어야 돼요. 역사적인 원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정치, 경제, 문화, 지리 등등 또 에스라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일어났던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더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게 처음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할 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원리가 있어요. 귀납법적 원리예요.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자세한 것들을 서서히 보기 시작하는 게 성경을 오역하지 않는, 오해하지 않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꽃, 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에베소서 읽으면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편지니까요. 1장에서 6장까지 쭉 읽으면서 이걸 통해서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큰 줄거리 잡고 그 다음에 소소하게 1장 또 1장의 한 부분 부분도 읽어나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큰 픽처가 없이 너무나 작은 꽃에 매몰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큰 픽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납법적 법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induce. 예. 여러 조각에서 한꺼번에 큰 픽처를 얻기 위해서 큰 픽처에서 작은 픽처로 가는 이해예요. 저는요, 창세기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canonize,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제일 앞에 있는 책이잖아요. 이 책을 정말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 맨 끝에 계시록 역사까지 꿰뚫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네, 그걸 염두에 두시기 읽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속에 시간을 시작하셨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계시록의 관점에서 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시간이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겠구나. 끝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끝남이라는 게 폐망의 관점에서보다는 완성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창세기는 그런 대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대하의 서론, 가장 앞부분이에요. 예, 네,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프리셉트 연구원에서 만든 사진인데 그냥 성경의 구원의 역사 아주 심플하게 그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 그냥 한번 눈 익혀주세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으면 12장, 11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자기 밑에 신실한 피조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 그다음 바벨탑 사건으로 그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부르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세요. 열왕기 하에 가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지 못해서 결국은 유다 지파가 남아요. 그 안에서 포로로 돌아온 신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만물 창조하신 에 감춰주신 비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구약이 기록됐지만 구약은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려진 역사가 더 많아요. 하나님 감추어줬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암시적으로 구약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 계획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맨 마지막 궁극적으로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를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왜? 영원전부터 시작하신 우주의 역사를 마치시면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출하신 우주적 교회를 어떻게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본적 구조예요. 그걸 다이아그램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읽으시면서 사실은 어떻게? 귀납법적 관점에서는 이 픽처를 가지고 읽으시는 게 맞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는 부분은 뭐예요? 예, 정말 서러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 거죠. 귀납법적 원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 그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변화를 사모하면서 읽는 거 중요한 거예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1600년 걸쳐서.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God breathed. 하나님의 성령의 입김이 있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변화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변화 중심적인 원리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중에 간단한 것부터 이제 문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건데 문헌적인, 문학적인 원리도 살펴보셔야 돼요. 글이잖아요. 글은 장르, 종류가 있어요. 시편은 뭐예요? 시예요. 예. 지혜서는요. 예를 들면 잠언은요. 잠언은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이 그 잠언 어떻게 얻었을까요? 저는 묵상해서 얻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깨달은 귀한 진리들을 솔로몬이 적은 걸 거예요. 물론 자기가 얻은 하나님의 그 묵상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모아놓은 거예요. 예. 지혜서는 지혜서가 읽으면 돼요. 사실은 아마 귀납법적 성경 방법이 공부 방법이 가장 필요 없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왜? 이건 따로따로 모아놓은 글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인데 쓰여졌을 때는 파편적으로 쓰여진 거니까 모음이니까 그렇게 읽으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는요 그렇게 읽을 수 없는 거예요. 편지는 조금씩 조금씩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체를 읽을 줄 읽어야 돼요. 쓴 의도를 파악해야 되니까. 역사서 같은 거 있어요.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역사서가 있다면 그건 두 말할 것도 없이 뭐죠? 복음서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보고 만지고 듣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 그 삶을 정확하게 기술한 게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건 문학적 장르로 보면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서 같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문학적 원리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하나는요, 성경 읽으실 때 히브리식으로 생각하는 원리라는 게 있어요. 좀 아까 우리가 헬라식으로 생각하면 성경 한번 읽어봤어요. 시간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나 하는 관점에서 성경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문헌이 쓰여졌을 때 기본적인 문화 바탕은 히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읽는 것처럼 히브리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표현 방식을 잘 이해하는 것도 성경 읽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 문학과 헬라 문학이 어떻게 다른가? 헬라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굉장히 사변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과학을 창출시켰잖아요. 항상 이분들에게 중요한 퀘스천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는가?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진리들을 서술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 서구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뭐 우리 한국 문화도 아마 헬라식이기보다는 더 히브리식일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통전적이에요. 지식보다는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보보다는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머리보다는 가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고요. 세부적인 것보다는 통전적인 것을 더, 이 두뇌 중심으로 하면 왼쪽 뇌를 사용하기보다는 오른쪽 뇌를 많이 사용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분들이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 보통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를 더 좋아해요. 왜 이 사람, 실질적으로요, 뭐,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떤 문학적 양식에 따라서 써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대칭법, 평행법, 반복법, 때로는 수사학적인 질문,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 우리 신학자들이, 성경 언어학 하시는 분들이 연구하는 그 언어들을 보면 평행법만 하더라도 동의 반복적 평행법,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막에 성산에 머물 자 누구오리까,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굽니까, 이렇게 시편이 기자가 얘기하는데 그럼 성산은 뭐고 장막이 뭐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걸 두 번 반복하는 걸, 평행적으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대조적 평행법,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반대로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꼭 시조체처럼 이렇게 항상 상징적 평행법,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맵니다. 이게 히브리식이에요. 예. 의인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이거 보고, 야, 날이 사실은 우리가 안 보이지만 그 사실은 얘네가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화 문학적 양식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히브리 문학은 원래 그런 문학이에요. 과장법, 내가 탄식함으로 내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지금 눈물 흘려가지고서는 침상 배처럼 뛰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저 과장법이죠. 자기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즐겨하고 자주하고 특별히 성경 문학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애들 얘기하면서 애가 잘못된 거는 아버지가 올바로 모범을 배우지 못했고 어머니가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헬라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양파 먹고 엄마가 마늘 먹었는데 애들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멋있죠? 그게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대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사고를 가지고 대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성경을 쓰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많이 쓰셨을까? 왜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지금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을 때 표현하게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물 세계가 아니에요.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어떻게라는 질문보다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 왜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민족이 하나님 표현하면서 이렇게 상징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시어들을 많이 사용했을까? 왜 사변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저는 하나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요,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이렇게 경험했었던, 아주 깊이 있게 경험했었던 그 특별한 은혜 어떤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때 제가 이렇게 그 경험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거 보잖아요. 그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파장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정말 영원에 계신, 영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장을 우리한테 한번 던져주시면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굴절되어서 우리에게 넘어오면 우린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정말 난리 나는 거겠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은혜의 파장이 굴절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될 뿐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할 때도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라도. 저는 당연히 히브리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를 표현하면서 이 상징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경험하기, 하나님의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그래서, 예, 우리 해석학적 원리들 여러 가지 말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뭐지? 귀납적으로 다 이해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보조 원리로 사용해서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 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쓰여졌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얘기하다가 딴 데로 와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네, 아까 시간 얘기는 했죠. 첫째 날 뭐 얘기했죠. 24시간. 네. 그런데 이 문체가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 1장이라는 이 귀한 말씀이 어떤 장르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나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금방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읽으시면.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했네요. 그 하루가 끝날 때 보니까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끝났네요. 사제를 보니까 만드신 거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6절 이하의 둘째 날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그죠? 6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7절에 그대로 되니라 8절에 둘째 날이니라 9절에 세 번째 날 얘기하시면서 시작하시기를 하나님 이르시되 끝나면서 그대로 되니라 12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에 셋째 날이니라 최소한도 음률적으로 보더라도 네 개의 단어가 반복되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두시라 하시니 두었고 하는 그런 음률도 있어요. 음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얘기하시는데 보세요. 창세기 1절 2절은 서론이에요. 3절부터 6일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 창조가 1장 31장에 끝나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결론 부분으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서론, 본론, 결론이 정렬하고요. 쓰여진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 음률을 사용해서 마치 우리 한국의 시조처럼 그런 시어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치신 역사를 얘기하면서 마치 오페레타를 누가 쓴 것처럼 정확한 음률에 따라서 그 하신 일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음률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용면에서 보더라도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또요. 6일 창조만 보더라도 그래요. 첫째 날 뭘 창조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세요.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첫째 날은 네 번째 날과 관계 있어요. 왜? 네 번째 날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세요? 하늘의 해, 별, 달 이런 것들 구별하세요. 낮과 밤을 지구에 있게 하시는 창조하세요.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뭣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이렇게 바다와 땅을 이렇게 분리하세요. 둘째 날 말씀은 다섯째 날과 대조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다섯째 날 뭘 창조하셨나 보세요. 20절 이하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종류를 그 종류대로 두 번째 만드신 물과 육지에 대칭 구조가 되는 다섯 번째 날에는 뭐예요? 생물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요. 네, 하나님께서 지구 위에 광명체를 두시고 달과 별 나누시고 하시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리고 대칭되는 여섯째 날은요. 그 햇빛을 받아서 살게 하시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문학적 양식을 이렇게 정교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긴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기기 원해서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과학적이에요. 과학서적은 아니에요. 과학 지식을 얻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책은요 신학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책이에요. 아까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예를 들었는데 바울이 나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가 간증하지 않을 거지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다른 이유다. 그 이유는 내가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지만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오히려 자랑하는 것은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아픔이다. 그 이유는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우리 인간을 내세우거나 헛된 것을 자랑하거나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은사 이런 것들을 의식되지 말아야 한다. 이거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 통해 쓰신 거지. 이 우주가 새해 하늘로 되어 있다 이거 가르쳐주게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Wrong direction, wrong intention.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경화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너무나 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문화 역사적으로 모세 공동체 관점에서 에스라 공동체 관점에서 살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은혜가 무엇이 살펴보는 게 성경을 대하는 묵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모르는 무지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첫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끌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애굽 문화 속에 푹 젖어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 내가 빌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됐어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노예 생활하면서 아예 하나님 없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 저 애굽 놈들 저렇게 잘 사는 거야. 무신론자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그 당시 또 과학자들 가운데서는 아니야. 그래서 자연엔 법칙이 있다. 하나님은 없지만 나는 자연주의자다. 지구는 뭐 그 당시 생각으로는 태양은 내일 동쪽에서 떠오를 것이고 무게가 있는 것들은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자연의 원리만큼 확실해. 그게 다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아니야. 태양이 파워다. 태양을 숭배해야 돼. 태양 숭배한 사람, 달 숭배한 사람, 우리 민족처럼 바위 숭배한 사람, 신령한 나무처럼 생긴 거에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거 다 부질없는 거다. 우리 그냥 있다 가는 거다. 여기 있을 때 그냥 한 판 잘 뛰면 되는 거다. 세속주의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유물론자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계가 다다. 범신론자도 있었겠죠. 다신론자도 있었을 것이겠죠. 그 노예대로 나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세계, 만지는 세계, 이 자연 법칙 뒤에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세상에 너가 잠깐 있다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속에 네가 있는 의도, 목적이 담겨져 있다.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가 만든 이 우주를, 이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지만 만물과 함께 계신, 만물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는 동물에서 진화된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 시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우주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밑에 피조물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한 인생의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래서 묵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요, 가슴에 새기 위해서 암송하시고 암송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경험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 이 말씀을 쓰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과학 지식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요한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인가요? 내가 이 책을 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일을 쓰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종이를 갖다 써도 모자란다. 내가 다만 이 글을 이렇게 21장에 추려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을 통해서 뭘 얻기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 얻기를. 이런 귀한 목적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이 쓰신 목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묵상해야 돼, 묵상. 결론적인 말씀 드렸는데 창세기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책을 주신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